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까지 사도행전 8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함께 읽지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본길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 따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대로 말하되 청컨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요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분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고 또 빌립이 세례를 받기를 청했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을 인도하셨고 또 빌립은 세례까지도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까지 베푸는 것을 오늘 봅니다. 사도행전의 이 8장은 사실 당연히 사도행전 7장의 연결인데 7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요? 7장에서는 스테판이 순교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순교를 하는데 순교를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더 여기저기로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중에 한 명인 빌립도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을 받았기에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서 안수를 하면 성령을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여기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란데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한테 그러죠. 내가 빨리 너를 만나서 영적인 선물을 impartation 전수하고 싶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 8장 17절과 또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종들은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 안수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도 하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또 전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집회 때 또는 영성 세미나 때 또는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안수하면서 임파테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의 은사를 임파테이션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며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의 그 은사를 임파테이션 전수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을 못 해봤다고 해서 그 방언의 통역 또는 방언하는 은사를 임파테이션 하는 그 우리 예수 생명교회에서 올린 자료를 영상 자료를 보시고 좀 약간 영적으로 좀 무식한 말을 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고 또한 이렇게 사도행전 8장만 읽어봐도 8장 17절 또한 로마서 1장 11절을 읽어봐도 여러분께서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온라인 가족, 오프라인 가족들한테 나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을 읽기 전에
오늘 사무엘상을 좀 읽었거든요. 1장, 2장, 3장을 주님께서 읽게 하셨는데, 거기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가?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죠. 그래서 괴로워하니까 한나의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그러는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 아이를 혹시 저에게 주신다면 이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가 술이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나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술을 끊으라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제사장인 엘리가 어떻게 돼요? 한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 나 기도하는 거라고 포도주 마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엘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가,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이렇게 술 마시고 지금 주정하는 거냐고 얘기할 정도로, 그 상태가 좀안 좋았던 거죠. 근데 엘리의 그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엘리의 그두 아들을 죽이시고,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그 무서운 말을 하셔요. 엘리네 그 가문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의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시고, 드디어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데, 그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는,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 아들 둘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왜냐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졌으므로, 데려가셨지만, 그 사무엘을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그 한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셔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언권을 주셨단 말이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한테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왜 지금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셨는데, 요거를 읽으면서 왜 한나의 이야기, 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웠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자가. 그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괴로운데. 그렇지만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에게도 아이를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를 한나가 하면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그러한 기도까지 드려요. 약속까지 드리니까, 사실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는 자녀를 다섯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무엘상 1장, 2장, 3장까지 보시면 나옵니다.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또한 영적인 비밀이 또한 숨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한나처럼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금 인간이 생각할 때좀 이건 참 거칠다, 이건 참 감당하기에 조금 힘들다라는 것을,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허락을, 왜 그렇게 허락을 하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피조물의 존재를 알리고, 또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인 그 우리의 호흡이라 그랬죠.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할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호흡이 끊겨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살면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안 하면 호흡이 끊기면서 말하자면 적색 신호, 레드 시그널, 그런 인생에 있어서 또는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인생이 굉장히 몸이 건조해져요. 영적으로 말할 때 몸이 건조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금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가 힘들어지면서 굉장히 숨이 막히는 인생을 사실은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조명해 주신 것이 오늘 그 한나와 사무엘상 1, 2, 3장에 나오는 한나와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거를 조명을 해 주셨냐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물론 권력이 있었죠. 큰 권력이 있는 그죠? 왜냐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었냐면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은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어서 큰 파워가 있겠으나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시라고 나오죠. 그죠? 내시니까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떤 남자로서 어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바람이 남자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이 내시, 이디오피아 여왕의 이 내시는 그러한 행복은 없었어요. 그죠? 그러한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나 권세는 있었죠. 그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모든 국고를 맡았으니까 뭐 그죠? 파워는 있었겠으나 내시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금 씁쓸함이 인생에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죠? 암만 권세를 가졌어도 그죠? 보통 사람들은 결혼해서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사무엘상 1, 2, 3장에 나온 한나도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보면은 여자로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놓으셨는데 뜨겁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아이를 주셨고 또그 아이를 하나님께 이제 바치면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제 그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또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이 내시를 통해서 사실은 아프리카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라는 것을 그 선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알수 있습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는 한나는 애를 못 낳는 여자라서 굉장히 아, 저 여자는 왜 애를 못 낳아?라고 사실은 속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는 겉으로 무례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녀의 그 아픔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을 하나님은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업에 사무엘을 쓰시고 그죠? 하나님의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무엘을 기쁘게 받으셨고 또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고 또 사무엘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죄종으로. 그리고 이디오피아 넷시는 권세는 있었으나 남자가 넷시로서 결혼해서 아이 낳는 그런 기쁨은 없었지만 정말 그 아프리카에 복음을 알리게 되는 복음의 그죠? 아프리카계에 복음을 알리는 커다란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생명 온라인 가족, 오프라인 가족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 이건 조금 씁쓸하다. 이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쓰라렸다.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 왜 내 인생에 이것도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냥 내 인생 그냥 B 정도인 것 같아. 저는 A, B, C, D 중에서 그냥 C 아니면 B인 것 같아. A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씁쓸한 것 조금 요건 좀 아쉽다라는 걸 주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집중하라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으로 가라고 여러분들을 사실은 자연스럽게 푸시하시는 미시는 그러한 목표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셉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도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그죠? 보디발의 아내한테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돼요? 거짓말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이 옷 찢어진 거 보라고 하면서 요셉의 옷자락을 증거로 내밀면서 요셉을 아주 그냥 나쁜 사람으로 거짓으로 몰아버리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노예 중에서도 매니저 역할을 했었는데 보디발의 그 주인인 보디발의 그 집안의 살림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창세기에는 뭐라고 나와요?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됐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요셉은 뭐예요? 형통하였더라라고 나와요. 인간이 보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은 달라요. 한나는 비록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달라고 슬퍼하면서 막 기도했을 때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오죽하면 엘리가 너 지금 포도주 마셔서 술 취했냐고 할 정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냐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경이나 어떤 인정을 받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엘리가 잘못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워낙에 한나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런 존재였다면 감히 한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 지금 포도 좀 마시고서 좀 술 취했냐고 그런 말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정도면은 한나는 그렇게 인정받았던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나의 그 아픔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오히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그 아이를 못 낳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귀한 것을 내가 못 가져봤던 그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넷시도 물론 권세는 있었으나 어떻게 돼요? 남자로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빌립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사야서를 해설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게 될 은혜를 주시고 그 아프리카의
복음이 퍼지는 그 전도자의 아버지로서 이디오피아 이 내시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치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던 그 안타까운 것처럼, 또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뭔가 좀 아쉽다, 이거는 내 인생에서 참 아쉽다가 있죠.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에이, 내 인생이 그렇지 뭐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에 죽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됐을 때, 그때 거기서 받는 우리의 상들이 있습니다. 그 상들은 어마어마해요. 그 상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차원이 틀려요. 천국에서는 정말 그 얼만큼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예수님을 얼만큼 진심으로 전했고, 얼만큼 우리가 기도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상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휴, 내 인생이 뭐 이렇지 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축복 안 해주셨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요거 아쉽다라는 거 있죠? 그 아쉬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 일꾼으로 선택하시게끔 한번 여러분의 것을 내어드려 보세요, 주님께. 그러면, 마치도 한나가, 하나도 아기를 한 명도 낳지 못했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선물을 바치고 나서 다섯 명의 아이를 또 나중에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또한, 신뢰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19년은 어떠어떠한 해다라고 아까 또 우리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너힐링 신청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인천 예수생명의 자미 전도자님한테 전화 거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너힐링 내면 치유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